오렌지를 레몬으로 잘못 구매하면 그 과일 가게는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된다. 오프닝에서 왜 과일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걸 차에 대비를 해보면요. 하자가 있는 차를 교환해주는 이른바 이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이 레몬법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레몬법 아직 시행도 전이고 의아하기만 하실 텐데요. 레몬법 이미 해외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왜 자동차인데 레몬법이라고 별칭을 붙였을까?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실제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처음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레몬이 실은 요즘 보면은 이제 뭐 건강에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먹으면 상당히 시지 않습니까? 네. 오렌지는 맛있고요. 예. 이걸 착각을 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 거치 번지를 해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네. 소비자가 뜯어서 먹어보기 전에는 하자를 알 수 없지요. 그렇죠. 자동차처럼 사용해보기 이전에 어떤 제품의 하자를 알 수 없는 이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품질 보증 법안을 레몬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레몬법이 예.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차들을 교환하고 환불해 준다라는 겁니까? 예, 구매 후 예. 1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고요. 중대 하자 2회, 그다음 일반 하자가 3회 있을 경우에 이제 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교체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30일 동안 누적 수리 기간이 반복된다. 결국 네. 1년 동안에 여러 번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30일이 넘는다. 이러면 이제 교체해 줘야 되는 거고 물론 개정안에는 교환 환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환불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대 결함이라고 하면 파워트레인, 엔진, 트랜스미션, 조향장치 이 정도로만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레몬법에서는 연료 공급 장치라든지 주행에 관련된 각종 장치, 전기 전장, 그다음에 프레임, 샤시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좀 환불 기준이 좀 논란이 있더군요.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예. 탄 거리만큼은 빼고 준다. 아. 뭐 이런 식의 환불 기준이더군요. 그렇죠. 주행 거리 사용한 만큼은 이제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건데 대도시의 평균 연간 주행 거리가 한 14,000에서 15,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평균 자동차 수명이 현재는 평균 연령이 9년을 좀 넘어서 10년에 가까이 갑니다. 네. 결국 자동차 전체 수명당 평균 15만 킬로를 주행한다라고 보고요. 환불 받는 시점에서 15,000 킬로를 주행했으면 10%를 사용했죠. 그럼 차를 구매할 때 내가 3천만 원을 드렸다. 10%를 공제하고 2,70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행 거리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차액만 돌려준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버스라든지 택시, 렌터카 등 그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택시, 렌터카, 리스 이런 차량들은 실제 포함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법적 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회사들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개인 자영업자 들은 어떻게 그건 개인 소비자로 치부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그 중에 한 대만 또 예, 개인 사업자 같은 또. 경우 예예. 자, 이 레몬법 이야기가 이제 나온 이유가 뭐 요즘 워낙 이슈기 때문에 BMW 화재 사건으로 네. 인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예.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BMW도 지금 기준으로 제 상식적으로만 보면 레몬법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예. 하자잖아요. 예, 그렇죠. 중대 하자잖아요. 예예. 근데 물론 이제 오늘까지 보고된 여러 가지 화재 건수가 내년에 네. 입법화되는 법에 의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동일한 현상이 내년 이후에 발생했을 때를 이제 질문하신 거죠. 그렇다면 네. 무엇이냐? 이 레몬법에서 이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실제 이 부분이 구매 후 1년 이내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구매 후 1년 이내요? 예. 그런데 네. 최근에 화재를 보면 2011년 차량, 15년 차량 예. 결국 구매 후 1년 이내라는 좀 장벽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적이 뭐냐면 동일 그 손상 2번, 두 번째입니다. 동일 중대 결함이 2회가 발생해야 되는데 화재가 두 번 연속 발생할 수는 없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예. 불이 두 번이 나야? 그렇죠. 연속해서 두 번이 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한 번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차량 화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전소되고 나면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메이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운전자 과실이다, 튜닝을 했다, 뭐 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쉽게 적용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레몬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소비자하고 네. 자동차 회사하고 어떤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약 네. 50인 정도의 자동차 관련 그다음 법 소비자 보호법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본인이 교환 환불 기준을 판단을 여부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 내역서와 각종 영수증이나 이런 서류들만 제출을 하면 거기서 중재를 통해가지고 교환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업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레몬법이 적용되면 이런 식의 기업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인가? 실제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거든요. 예. 중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보원의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 단지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인력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메이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법적인 소송까지 끌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적 부담금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지만 강제성 없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레몬법 시행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늘 그 우리가 최저임금하고 비슷하죠. 예.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하기 힘들어졌다, 너무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쪽 입법이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상호 상반된 상호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늘 최저임금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실제 급격한 변화를 통해가지고 미국과 동일한 어떤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 컨슈머나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고 그 이후로 점차 수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미국 레몬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제 뭐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고장 횟수도 3회인 데가 있고 4회인 데가 있고 네. 차량도 1년, 1년 반, 2년 뭐 이렇게 다르고 네. 뭐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1만 2천에서 1만 18,000, 24,000 마일까지 다소 다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제 자동차 등록세 정도, 세금 정도만 감면해 주는데 보상해 주는데 여기는 수리비용과 법적 소송까지 다 부담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한 2005년에 한 네. 5만 6천불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벤츠를 구매를 했는데 예. 시동이 자꾸 꺼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배터리 교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근데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교환을 요청을 했죠.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 레몬법으로 이제 교환 요청을 했는데 30일을 넘겼습니다. 레몬법에 의하면 3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네. 31일째 되던 날 변호사를 고용해서 레몬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결국 첫 번째 판결은 20만 불, 2억을 넘게 배상해라. 네. 근데 메이커에서 이제 불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왜?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 제공을 안 하면서 딜레이를 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48만 불, 5억 정도를 불.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구매 가격의 8배 그러게요. 이상을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력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기업체도 긴장을 하고 소비자의 어떤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번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법 이것과는 좀 격차가 있고요. 그러게요. 상당히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몬법 시행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실효성 있게 잘 시행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조금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사례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법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늘 얘기가 나옵니다. 아, 예. 네. 예전에 뭐 일본 자동차가 급발진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받다가 급발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만 늑장 대응을 했다고 1,200억의 벌과금을 미국에서 물었거든요. 네. 네. 결국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뭐 지금의 BMW처럼 바로 조치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끈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이해가지고 막대한 벌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체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레몬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덕대 이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